국가보훈처가 국립대전현충원에 설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필 현판을 이달 중 교체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헌시비도 이르면 6월 교체합니다. 해당 현판과 헌시비는 1985년 대전현충원 준공을 기념해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글씨를 받아 제작된 것입니다. 보훈처는 지속해서 이견이 많았던 시설물 교체를 통해 대전현충원과 국가유공자의 영예를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규 현판과 헌시비는 지난해 안중근 의사 110주년을 기념해 만든 안중근체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최로입니다.